아 깜짝이야. 친구야. 야 맞다. 짠. 응? 그거 다 했구나. 그럼. 잘했어. 두 개 정도는 틀리겠지? 당연하지. 응? 자 그러면 줄게. 자 숙제도 다 했고 이제 뭐 할까? 배고프지 않아? 뭐 뭐라 할까? 그래. 어? 해령! 친구? 어 해령 야 어제 전화 왔어. 인사해라. 서울에서 경기중학 다녔대. 경기중. 아버지가 서울에서 의사. 의사. 몸이 아파서 1년 끌었다 그랬다. 그래? 응. 안녕하세요, 김승호입니다. 넌 가방이 두 개야? 아 이거 친구 거예요? 네, 제 거예요. 아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아요. 돈을 받고 숙제도 해주고. 네, 뭐 정정당당한 거래인데. 선생님한테 거짓말해야 하는데도. 야 맞다! 독일어 숙제 있다! 독후감! 무슨 독후감? 그... 데미? 데미안? 맞아 데미안. 야 너가 책 빌려다 읽고 내 것까지 좀 써주라. 그래. 왜? 아니 아니. 형! 형은 책 구했어요? 난 원래 가지고 있었어. 야 승우야 이거 영어 맞지? 이거 독일어야 친구야. 아 그래? 오 역시 경기중학. 같이 읽을까? 네. 서문. 이 세계의 작가들은 신의 대리자처럼 한 인간의 생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신탁을 내리듯이 소설을 써내려간다. 봄이다 바람이 분다. 심판을 내리듯이 비극을 써내려간다. 봄이다 세상이 눈뜬다. 그러나 이 책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다. 환상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이야기이며 단 한 번뿐인 생을 살고 있는 살아있는 인간의 역사다. 봄이다 바람이 분다. 이 세계의 사람들은 모두 망각해버렸다. 현존하는 인간이 무엇인지 잊어버렸다. 그리하여 단 한 번 태어나 단 한 번 사는 인간을 학살한다. 바람은 침묵에 잠긴다. 책장을 넘기듯이 생명을 지워버린다.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 누군가의 목소리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렇게 스쳐 지나며 갑자기 나를 흔든다. 늦었네. 이예일! 안 깨. 약 좀 알아서 챙겨 먹지. 알았어. 먼저 간다. 누구예요? 내 동생. 누군가의 목소리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렇게 멀어져가며 영원히 나를 흔든다. 누군가의 눈빛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그렇게 멀어져가며
스쳐가며 영원히 나를 흔든다. 독후감은 직접 써. 어때? 네! 이것은 나 자신의 이야기며 단 한 번뿐인 생을 살고 있는 살아있는 인간의 역사다. 봄이다 바람이 분다. 세계와 악마의 세계 뒤엉켜 돌아가되 섞이지 아니하며 서로를 노려본다. 뒤엉켜 돌아가되 섞이지 아니하며 서로를 노려본다. 빛의 세계 빵 굽는 냄새와 커피 향이 예배당 종소리 시계 소리 단정한 외투와 검정 구두 사랑과 참회와 새벽 기도. 헐 대박. 아니 할아버지 데미안 알아요? 어둠의 세계 시큼한 땀 냄새 호물냄새 욕설과 저주와 울음소리 감옥과 도살장 비밀인 내 강물에 떠오른 젊은 시체 두 개의 세계 펼쳐진 세계와 잊혀진 세계 두 개의 세계 눈부신 세계와 서러운 세계 모른 척 외면해도 조용히 돌아보며 서로를 알아본다. 모른 척 외면해도 조용히 돌아보며 서로를 알아본다. 헐, 헐, 와, 아니, 와, 대박, 진짜. 아니, 할아버지, 서당 졸업 아니에요? 서당이는, 아이고, 가자, 이 학사 경고 보호자 면담 여사가. 아니 서당에서 별걸 다 가르치나 봐요. 서당 아니라고. 나도 미분 적분 배우고 독일어도 배. Der Vogel kommt wie aus dem Ei. 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이놈아. 먼저 가. 승우. 아 혜리 형 이거 봐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기초적인 적분 문제를 틀릴 수가 있죠. 아 이거 아는 거였는데 오늘부터 제 호를 멍청이로 할래요. 김멍청이. 아니, 한 문제 틀린 걸로 너무 요란 떨면 재수 없어 보이지 않을까? 요란? 형은 뭐 잘 봤어요? 난 다 맞았지. 승우야! 진짜 혜리 형 어디 있다! 아 진짜 준규야 너 오늘 왜 결석했어? 야. 아니 아버지가 학교 다녀서 뭐 하냐고 얼른 혼인하고 농사지으라고 자퇴원 내래. 자퇴원 나 진짜 죽어버릴 거야.
아니 자태원이 뭐가 중요해? 해려. 하루 종일 무릎 꿇고 빌었어. 졸업은 하고 싶다고. 그래서? 공부 잘하면 봐준대. 잘 됐네. 잘 된 거야? 그럼 잘 된 거지? 잘 된 거 아니야? 잘 된 건가? 친구.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차피 변함 없어. 독후감 직접 쓰는 거야. 알겠어, 친구? 네. 이해일. 자. 단케. 이쯤 되면 일부러 안 챙겨 먹는 것 같고. 아니야. 동생이라 그러지 않았어? 응. 근데 해일 반말 원래 반말해? 쌍둥이야. 아, 쌍둥이였어. 이혜성. 어, 김승호. 네가 승호. 야, 반가워 승호. 야. 친구. 응? 뭐해? 나 독후가. 이거 알을 깨고 나오는 색. 야, 그림을 그렸어? 잘 그렸다. 지금 그림 잘 그려. 얼마 전에 내 미술 숙제 대신해준 적도 있는데. 그림은 직접 그려. 네. 독후감 끝! 봐봐. 작은 새가 방금 알을 깨고 나왔어. 아직 눈을 못 떴어. 귀여워. 어린 새가 혼자 알을 깨고 나왔어. 아직 날지 못해도 괜찮아. 안전하게 지켜줘야 해. 젖은 날개 마를 때까지 내가 옆에 있어줄게.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작은 새가 나온다. 알은 작은 새의 세계다. 알은 완벽했던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나도 그렸어. 그게 뭐야? 알! 알? 작은 새는 아직 알을 깨지 못했어. 아직 자고 있나 봐. 귀여워. 어린 새는 혼자 어둠 속을 견뎠어. 아직 좀 더 자도 돼. 괜찮아. 따뜻하게 품어줘야 해.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 내가 한번 품어볼까. 새는 알 속에서 잠든다. 작은 새는 아른 작은 새 새도록 품을 푼다. 알을 깨고 나온 새가 날아간다. 알을 깨고 나온 새가 날아간다. 난 비행사가 될 거야. 나는 의사 아니면 화가. 난 정원사 아니면 목수. 난 자전거 타는 사람. 어? 자전거 타는 사람? 어? 네, 저 자전거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야, 너 안 타봤어? 그럼 타볼래? 어, 좋다. 진짜요? 야, 잘 됐다. 타봐. 타봐. 가봐. 나 진짜 처음 타보는데. 넌 타봤어? 자, 나는 큰 아빠지. 진짜 타도 돼요? 진짜? 응? 타봐, 잡아줄게. 너 한번 태워주면 안 돼? 그래? 불안해. 그렇지. 형, 꽉 잡아요. 조심해. 잘해. 아, 엉덩이 좀. 오, 그래. 거기다. 그렇지. 아, 놓지 마요. 이상한데. 어, 앞에 보여야 돼. 오, 잠깐만, 너무 잠깐만. 진짜로 꽉 잡아요. 새는 알 속에서 잠.
향한 바흐의 평균율 내가 사랑한 에세이 데미안 내가 사랑한 독일어 동사 변화 내가 사랑한 함수와 미적분 내가 사랑한 영어 단어 트랜센드 다 외우면 한 장씩 집어삼키던 영어 사전 얇은 종이에만 다 어머 아, 진짜 축하해 축하해 어머 맞구나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니 엄마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감사합니다 소문이 들리는데 안 좋은 소문인데 언제나 그랬듯이 이러다 말겠지만 혹시나 전쟁이 터진 걸까 정말로 전쟁이 터진 걸까 전쟁이라니 그럴 리가 없잖아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이렇게 햇살이 좋은데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저렇게 좋아서 웃는데 저렇게 좋아서 우는데 혹시나 전쟁이 터진 걸까 정말로 전쟁이 터진 걸까 전쟁이라니 그럴 리가 없잖아 태평양 전쟁이 끝난 지 이제서 얼마나 됐다고 이 땅에 독립을 찾은지 이제서 얼마나 됐다고 인간의 역사는 어리석음을 반복한다 전쟁의 악몽이 하시기도 전에 전쟁의 이유를 만들어낸다 전쟁이 끝난 지 인간의 역사는 고요함을 못 견뎌 얼마나 됐다고 주르른 여름이 지나기도 전에 전쟁의 이유를 만들어낸다 이 땅의 독립을 찾은지 이제서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햇살이 좋은데 어머니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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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쁘지 이쁘지 또 와야죠 혜일이요 축하드려요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아버지 안녕하세요 다음에 뵐게요 승우 내 동생 좋아하니? 네 뭐라고요? 특별할 거 없어 내 친구들 중에 혜성이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거든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동생이 자기 이름 먼저 알려주고 친구 튼 건 네가 처음이야 감격할 거 없어 그게 끝이니까 아니 감격한 게 아니라 형 아니 사랑이라 나를 불안하게 하는 육체의 충동도 아니었고 나를 교만하게 하는 정신의 승화도 아니었다 사랑이란
나를 착각하게 하는 봄날의 신비도 아니었고 나를 얼어붙게 하는 한밤의 공포도 아니었다. 사랑은 둘 다 인동시에 그 무엇도 아닌 소낙비였다. 여름날 조용한 세상에 아무 예고 없이 쏟아지는 것 사랑이란 나를 애달프게 하는 희미한 기억도 아니었고 나를 서글프게 하는 먼 훗날 축복도 아니었다. 전쟁이 터지면 나 입대할 거야. 뭐? 전쟁 나면 입대한다고. 사랑은 둘 다 인동시에 그 무엇도 아닌 어린 새였다. 겨울날 눈 덮인 산 속에 혼자 남겨져서 길을 잃었어. 고백하지 못한 마음은 솔직하지 못한 마음은 사랑일까. 승호야, 아프지 말고 조심히 다녀온나. 네, 가는 길에 나나 묻고. 건강하세요. 예, 예. 단케. 잘 갔다 와. 갔다 와. 잘 갔다 와. 내 소년 시절이 저물어간다. 그 짧은 하루가 사라져간다.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한다. 이 밤 지나면 해가 다시 떠오르는지.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살아올게요, 돌아올게요. 가장 용감하게 나라 잘 지키 내일 편지 쓸게. 너무 걱정 마세요. 내 소년 시절이 저물어간다. 그 찬란한 빛이 사라져간다.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한다. 이 밤 지나면 이 세상이 달라지는지.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내가 보고프면 사진 꺼내보고 잠시 할 이유는
그려지는데 죽어야 할 이유는 자꾸 거대해진다. 아프거나 힘들면 눈을 감으면 돼. 이게 다 꿈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섭거나 싫으면 눈을 감으면 돼. 이게 다 꿈이라고 생각하면 돼. 친구야. 친구야, 괜찮아? 일어나. 친구야, 눈 감으면 안 돼. 알았어, 친구. 눈 감으면 안 돼. 가자. 전쟁은 영웅의 모험이다. 영광의 노래가 아니다. 인생은 활자다. 인간이 완전히 말살한다. 얼마나 빠르게 불어오르는지 배고픈 벌레들이 얼마나 성급하고 무자비한지 말을 관통한 종아리 무슨 뜻인지 형체를 못 알아보는 게 무슨 뜻인지 팔다리가 없어지는 게 무슨 뜻인지 머리통이 떨어지는 게 무슨 뜻인지 전쟁은 영웅의 모험이 아니다. 전쟁은 영광의 노래가 아니다. 전쟁은 인생은 활자가 아니다. 전쟁은 인간을 완전히 말살한다.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보여. 귀를 막고 있어도 모든 소리가 들려. 잠을 자면 꿈속에 나를 포위당하고 잠을 깨면 그것은 모두 현실이었어. 이엘 상태는 별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 잘 도와주고. 알겠습니다. 가자. 약 없어? 자, 혜리 형, 내가 소대인 형께 말씀드릴게. 형 전역하는 편이다. 승호, 형 체조 시간에도 열이었잖아. 교실에서 쉬라고.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알잖아. 난 군인이야. 지금 전쟁 중이고.
누군가 두고 간 기타 소리. 뭐야? 너 이거 알아? 들어봤어. 이거 해봐 그럼. 누군가 두고 간 바람 소리. 잘한다. 아이고, 아휴. 아휴, 방학 숙제 일기는 한 번도 안 썼는데 이 일일 보고서는 꼬박꼬박 쓰고 있는 김현민 선수. 너 일기 안 써? 너 일기 써? 대박! 혜리 형. 혜리 형. 어. 교실에서 혼자 뭐 했어? 책 읽었지. 너희들 운동장에서 땀 뻘뻘 흘리는 거 구경하거나. 좋았겠네. 난 도서관에서 밤샐 때도 일기는 꼬박꼬박 쓰는데. 아니 도서관에서 밤을 새? 도서관 창문에서 노천무대 되게 잘 보여. 부러웠어 운동장의 흙먼지. 나는 교실에 남아 창문 밖 세상을 구경해. 부러웠어 운동장의 소낙비. 나도 나가서 뛰다 보건실 신세를 쳤었지. 난 가난했지. 너무 부러워서 아이들의 필통을 숨겼지. 수업 끝날 때 다시 갖다 놨지만 그 정도는 용서해주기. 이해일이 나를 부러워하다니. 이거 정말 진짜 대단한 일이야. 운동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뛰는데 부럽다니.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걸. 부러웠어 무대 위에 땀방울. 나는 도서관에서 창문 밖 세상을 구경해. 설마 나 따라하는 거야? 너야. 웃기네. 야 이거 아니야. 에이. 부러웠어 무대 위에 실수도. 나도 따라 부르다 도서관 밖으로 쫓겨나. 난 학사 경고. 너무 부러워서 포스터에 낙서를 했는데 아주 정성껏 하트를 그려버렸지. 그 정도는 용서해주기. 잘 봐라. 최우추가 나를 부러워하다니. 이거 정말 진짜 대단한 일이야. 부러웠어 정직하게 상처받는 너. 부러웠어 학사 경고 좋아하는 너. 좋으면 다 티나고 싫으면 더 티나고 허술하고 모자라도 반짝이는 너. 무슨 뜻이야? 너무 부러워서 우연히 척 등장하곤 했지. 반가웠지만 아닌 척 퇴장했었지. 그 정도는 용서해주기. 나의 세계가 나를 부러워하다니. 이거 정말 진짜 대단한 일이야. 나의 우주가 나를 부러워하다니. 이거 정말 진짜 대단한 일이야. 뭐해? 모기가 많아서. 모기가 많아서 그랬어. 혜령. 응? 교실에 혼자 있을 때 기분 어땠어? 야 재우주. 응?
도서관에 혼자 있을 때 기분 어땠어? 글루클리시. 잠깐 나 혼자 대단한 꿈을 꿨어. 대단했어. 이제 잠을 자자. 잠을 자자. 대단했어. 잠이 안 와. 대단했어. 그때 나 좀 조용해졌어? 예,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어서 올까? 예. 친구는? 승우야! 이리오! 잘했어. 너 발이... 왜, 뭐야? 이거 봐라. 이거는 멀쩡한 구나. 이거 인민군 구나 아니야? 진짜? 에. 그냥 신발인데 뭐 어때? 맞아! 거의 새 거네. 아, 나... 신발 양쪽 앞이 이렇게 다 벌어져가지고 발가락 다 까졌어. 피나. 친구야, 이거 까진 정도가 아니라... 아, 신어. 잠깐, 이거 둘 다 오른쪽 신발 아니야? 어? 오른쪽 신발이네. 뭐야? 신지 마 그냥. 어. 아니야, 괜찮아. 발 아프지 않아? 괜찮은. 아, 나 그냥 새 구나 받을 때까지 이거 신을래. 멀쩡한 신발이잖아. 하나도 안 아파. 작은 거 같은데. 아니야, 그. 어, 내가 발이 부어서 그래. 이거 다친 거 다 나면. 딱 맞아서. 어. 진짜 괜찮겠어? 그래. 못 믿냐? 내가 보여줄게 그럼. 자, 멋있게. 자. 야, 자 조금밖에 안 아파. 어? 진짜 조금밖에 안 아파. 유불리입니다. 전투 준비. 전투 준비. 네! 자, 준비! 정신 차려! 괜찮아! 알았어! 지금! 사격! 사격! 90명! 예. 지원 요청! 예, 있습니다! 지원 요청! 지원 요청! 소대 지원 병력이 없답니다! 와! 90명! 현재 아군 좌표로 포격 요청해! 빨리! 모두 퇴각한다! 퇴각한다! 열어! 열어! 아! 아! 퇴각! 아! 가 안 돼, 내 신발! 내가 깨! 내 신발! 가자! 내가! 형, 무서워! 너 오징구! 오징구! 여기 차려! 오징구! 일어나! 가야 돼! 여기 차려! 일어나! 가야 돼! 친구야! 친구야! 아프거나 힘들면 눈을 감으면 돼. 이게 다 꿈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섭거나 싫으면 눈을 감으면 돼. 이게 다 꿈이라고 생각하면 돼.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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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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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 하냐고 나의 생에게 묻지 않겠다.
내가 어디 있는지. 친구가 죽었어. 친구는 맞지도 않은 신발을 신어서 죽었어. 그걸 모진게 했어야 됐는데. 찢어진 거라도 자기 신발 신고 있었으면 좀 더 튈 수 있었을 텐데. 틀렸어. 그럼 왜 죽었는데? 왜? 그런 거 없어. 그럼 뭐가 있는데? 죽음이란 유일한 결말, 공개된 결말. 죽음이 없다면 학교와 교회는 먼지만 쌓이겠지. 이란 예정된 패배. 그만해. 예정된 작별. 듣기 싫어. 죽음이 없다면 종교와 철학은 시들어 버리겠지. 희야신 쓰는 검게 병들어가고 에서는 시체 냄새가 난다. 그만해! 늙은 염소가 밤새 울음을 울고 다름이 없어. 예배당에선 신음 소리가 난다. 인생의 학교에서 우리는 고독과 단념을 연습하고, 인생의 학교에서 이제 우리는 고뇌와 고뇌를 예일은? 예일은 어딨어? 수십 년 전에 독일 사람이 쓴 책 말고! 어젯밤에 몰려올던 예일은 어딨어? 친구가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던! 예일은 어딨냐고. 비겁하다. 네 말이 맞아. 다신 이런 말장난으로 너 피곤하게 하지 않을게. 밤새 울었잖아. 내가 봤어. 슬프다고 무섭다고 하면 안 돼. 눈이라도 마주치길 기다렸어. 손이라도 잡아주길 기다렸어. 인생의 학교에서 우리는 매혹과 실망을 연습하고, 인생의 학교에서 우리는 엇갈린 증오를 견뎌낸다. 그리고 우린 죽는다. 끝이다. 그 다음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없다. 김승호 1등 중사다. 우리도 이제 소대장님 있다. 소대장님 부대 차렷. 소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충성, 너를 귀가시키는 임무를 맡았다. 네? 귀가? 귀가를 무슨 소리야?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갈 거야. 왜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학생 병사들은 일괄 귀가하라는 명령이다. 우리도 열심히 싸웠는데 나라를 위한 거라잖아. 이곳은 위험하니까 모처로 이동해서 거기서 해산한다. 내일 새벽 공사시 출발한다. 밥 먹고 쉬어라.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개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한바탕 퍼붓겠네요. 너 왜 안 먹어? 소대장님. 응. 저희는 집에 가기도 전에 비에 떠내려가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죠? 인식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너 이름이 뭐야? 윤용석입니다. 없긴 왜 없어? 내가 만들어줄게. 감사합니다. 저도요. 현보, 황현보. 저도 김세용입니다. 이대환입니다. 그래. 형. 박. 헤이리는 몸이 약해. 그게 전장에, 그게 집안에서 헤이리의 무기였어. 내가 왜 남의 이름을 훔쳐서까지 전장으로 나왔는지 알아? 예일한테 치기 싫었어. 뭐? 우린 좀 특별해.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헤이리가 만점 시험지를 받아오면 나는 분해서 밤을 샜고, 내가 상장을 받아오면 이에일의 천식이 악화됐어. 그러면서 서로 죽고 못 살고. 둘 다 이상해. 놀랐지? 헤이리는? 전쟁 중 실종.
죽었을 거야 아마. 친구가 죽고 내가 혜리 형한테 와플이를 했어. 혜리 형은 어떻게든 나를 위로하려던 것 뿐이었는데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혜리 형한테 상처를 주고 싶어서 책을 찢었어. 상처 많이 받았겠다. 난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이름표 그래서 만들어준 거잖아. 나는 예이라고 다르다. 성공했다. 아, 다들 너무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나는 왜 봄날의 쌀 속에 우리들을 발견했을까? 우린 왜 모두 전쟁터로 기약 없이 흩어졌을까? 슬픔은 초대받지 않아도 문득 찾아왔어. 슬픔이 문을 두드릴 때나 얼른 달려나가서 힘껏 안아줄 거야. 너는 왜 오늘 이곳으로 내 눈앞에 나타났을까? 우린 왜 뭐에 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밤을 붙잡고 있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서진다 해도 난 끝까지 기억할 거야. 우리들의 봄날을 나는 품고 갈 거야. 애들 깨워. 혜철아, 일어나. 여기서 기다려. 알겠지? 여기 단풍나무 아래 이 돌탑 뒤에
내가 너희들 데리러 올게. 100년이 걸려도 온다. 꼭 집에 보내줄게. 약속한다. 단풍나무 아래 돌탑 뒤에 기다려줘서 고맙다. 할아버지. 내 소년 시절이 묻혀있는 곳, 그 짧은 하루가 다시 살아나. 나 이제는 대답할 수 있으니, 이 밤 지나면 해가 다시 떠오를 거야. 다녀온다고 금방 온다고 살아온다고 돌아온다고 우린 약속했어. 다시 만나자고 오직 이 순간을 기다리며 살았어. 내 소년 시절이 눈을 뜨는 곳, 그 찬란한 빛이 다시 눈부셔. 나 이제는 대답할 수 있으니, 이 밤 지나면 이 세상은 달라진다고. 내가 술래가 되면 온 동네를 찾아다니다 산 밑까지 뛰어갔다가 집에 오는 길을 잃어버렸지. 단풍나무 그늘 아래 여기에 산등성이 돌탑 뒤에 여기에 이 바람이 들리는 곳 여기에 다 숨어 있었어. 날 기다려줬어. 다시 술래가 되어 꿈속까지 헤매다 들 때 꽃은 또 피고 눈은 또 내려 소복소복 계절마다 나를 불렀어. 저도 괜찮으니 내 소년 시절이 묻혀있는 곳 여기서 기다린다. 그 찬란한 빛이 다시 눈부셔. 나 이제는 대답할 수 있으니 어딘가 살아있어서 그래서 여기 없다고 나에게 소식 전해준 저 파란 하늘과 그 하얀 봄바람 혹시나 길을 잃어도 잠든 채 숨어 있어도 우리는 만날 거야. 집에 가야지 밤 깊어가는데 안전하게 지켜줘야 해. 젖은 나에게 마를 때까지 내가 옆에 있어줄게. 특이사항, 유해 옆에 빈 약병 하나.
작은 새는 아직 알을 깨지 못했어. 따뜻하게 품어줘야 해.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 내가 한번 품어볼까. 알을 깨고 나온 새가 날아간다. 알을 깨고 나온 새가 날아간다. 난 비행사가 될 거야. 난 의사 아니면 화가. 난 정원사 아니면 목수. 나는 술래가 돼 어디라도 찾아갈 거야. 기다림과 기다림이 만날 수 있도록 한 삶을 뜨고 그리움과 그리움이 손잡을 엇갈리던 꿈길이 마주친